매번 저의 랜덤 뽑고는 아, 성명침해 당하는군요. 이거 적어놓을게. 죄송합니다. 안 적어놔서 그래. 춘전님 랜덤 퍽. 금액도 써놔야지. 4,000원. 단 4,000원. 장난입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썩은 들판. 매분 되게 안 좋네. 이거는 집착자부터 찾으면 좋겠다. 집착자가 아마 역해였던 것 같은데. 케이트 댄슨. 단 4,000원 들어가셨으니 3,000원 더 드립니다. 뭐죠 이건? 특집 식구. 못 일어나는 친구인데. 이 친구 잡자. 이 친구 뭔가 느낌 있어. 뭔가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트롤? 오우거? 약간 오크 부류? 저 흑형은 이 단계 넘어간 게 자기 때문인지 모름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내가 이 팀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. 어? 뭐야 천재였어 사실. 사실 못하는 척 했던 거임. 이게 전부 다 살구를 방심시키려는 계략이었어. 와 거기에 데드하드까지 있으면은 맞네요. 가라 가라 돈 말자 가라. 거미 이스택. 아 이스택 이스택 걸고 루인이 아직 남아있어. 좋아요. 짜 일로와 거미 스택 1스택만 줘. 이게 요정도는 돌아줘야 돼요. 그래야지 거민 줄 몰라. 아직 더 뽑아 먹어야 되거든. 됐어. 그리고 이거 발로 차주고 찾은 맙시다. 아직 키라 그래. 줄 건 줘. 아. 얘는 게이지 다 빨았네요. 들고 걸고. 아 좋아요. 스타트 되게 좋아요. 이 친구가 이 판의 핵심 키입니다. 키 이거 박살내고 누구 찔러 죽일까? 한 팩 찔러 죽이는게 제일 올바르겠죠? 누구든 죽이자. 욕심 부리지마. 여기 지금 뭐 하나 있네. 구나마타타. 박살 내고 살릴 거거든요. 그쵸? 얘한테 빨아먹을 게 더 있나 봅시다. 친구! 오케이, 빨아먹은 게 조금 더 있었어요. 조금 더 있었어요.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짜내가지고 다 끝까지 빨아먹습니다. 거미 대처는 그냥 구석에 짱 박히는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제발 오지 마세요, 오지 마세요 이러고. 벼룩이 안 빼먹는다고? 벼룩이라뇨. 누구야, 여기 어딨어? 뛰었거든 여기. 아니 뛰지 않았네. 근데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. 떴다 여기로. 어허 그 자네 그 보라색 티셔츠 여자를 보지 못했는가? 여깄다 여깄다. 자네구만.
어허. 자네 그 보라색 티셔츠 여자를 보지 못했는가? 아니 집착자를 죽여야 되는데 얘가 왜 나오냐? 퍽 세팅 어떻게 했네? 오른쪽 밑에 나오잖아요. 이거 보세요. 뺑 뺑 다시 들고 이 친구는 모른다네요. 자, 걸어줍시다. 어디 가서 있을까? 저 끝에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놈일세. 이제 가보자. 한방팍은 안 켜줘도 돼요. 보험입니다, 보험. 자네구만. 딤딤딤딤딤딤딤. 딤딤딤딤딤딤딤. 야 이거 부서졌는데? 야, 아무것도 없는데? 가시게. 오케이 이렇게 죽입니다. 이러면 한 명 더 찔러 죽일 수 있어요. 폭폭폭직. 띵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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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이렇게 한 명을 바로 즉결 처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. 이게 묘비 식구의 특징이죠. 게이지 빠는데 오래 걸리지만 한번 모으면은 한번 끔살을 시킬 수 있다. 치료를 해줬는데. 아, 요 뒤로 뒤쪽으로 보자. 어 여기 까마귀 여기네. 두 명 다 있을 거예요. 여기 다 있죠. 대지 봐라. 미묘한 묘비 식구의 묘미. 박살 내고 가요. 이런 거 시간 많아요. 괜찮아. 이런 거 부수고 가는 게 나중에라도 호환이 적습니다. 한 번도 안 걸고 네 명 정의하게 5억 미션 콜. 뭐라고요? 아, 네 명 지렁이 나네요. 지렁이 나네. 살인마는 지렁이 안 하고 생존자는 후레쉬 안 해요. 한 대. 게이 다 빨고 그냥 이피 개구 싸움 해버릴까요? 괜찮을 것 같은데? 백살 내고. 5억 안 해, 5억 안 해. 지렁이 하면은 문제가 좀 있어서. 어 됐다 구했다 구했다.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행동 강령. 여기 그 타스트리머 발언 좀 자제해주세요.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욕먹을 수 있어. 일단 개구멍부터 봐야 돼요. 여기 땅에 파묻혀 있고 거기서 타스트리머 이름을 꺼내면은 나는 그걸 지키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잖아. 그런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일단 벤을 때렸어요. 그래서 내가 언급 안 할 때는 타스트리머 발언은 엔간한 하지 마세요. 진짜 안 좋으니까. 일단 개구멍부터 찾읍시다. 아 살렸어. 살려도 개굴부터 찾아야 돼요. 어디지? 배우가 떴을 텐데. 겨울 폭죽 받았다고? 그거 별로. 아 기념품으로 너도 하나 갖고 있긴 하지. 채팅이 빡빡한 게 아니라 진짜 당연한 겁니다. 진짜로 이거 보고 빡빡하다는 거는 투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.
누가 타 스트리머 발언을 막 마음대로 해 방에서. 아 물론 그런 되는 데도 있어요. 근데 그러다가 문제 생기지. 아야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? 아 죽여야겠는데? 죽이고 생각하자 그냥. 아 여기인가? 아닌데. 내 계획이 한 명 그냥 걸어버린 다음에 개구멍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한 명 오자마자 찔러 죽이려는 생각이었거든. 얘부터 죽입시다. 하나. 언덕에도 뜹니다. 그리고 언덕에도 되게 잘 죽죠. 죽이고 생각하자 일단. 자살해 죽었거든. 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아 TJN이 어서오세요. 아 왜 나는 못 찾아. 자자자자자자 됐다. 이겼어요. 필승 전략이다. 필승 전략.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안 들어가지게 딱딱 결국 위에 있으면 안 들어가지거든요. 자 이제 언젠가 올 거예요. 꽃 노래 듣고 싶다. 나나나나 아우진 안 떠요. 무조건 1층에만 나나나나나 발자국 키고 나가버린다고? 그럼 좀 가풍사긴 하겠다. 생존자 이기는 마지막 방법 배짱으로 발전기 키고 탈출. 근데 진짜입니다 이거. 진짜예요. 이거는 개구멍 필승 전략이라서. 그냥 아래 바라보고 있을까? 아 위 바라보고 있잖아. 이러면은 왔다. 맞죠? 살바. 살바. 잘가요. 이게 필승 전략이겠죠. 이걸 노렸습니다. GG. 아 도망갑니다. 42,000점. 사탄가 이건 좀. 아니 포포니 1억 감사합니다. 말이 없다. 미안하다. 도망가.